자, 일곱 번째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열 좌측 일곱 번째 나무입니다. 간격이 좀 먼 거는 이제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고정이
길어진 길이 여기서 나면은 다시 받으면 됩니다. 그 뒤에서 보면은 가능하면 일자로 유인을 했고요. 조금 비뚤어진 거는 뭐 차츰차츰 잡아가면 됩니다. 요 지금 두 개가 겹쳐요. 두 개가. 저거를 지금 잘 유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조금 이쁘게 안 나서 그게 좀 그냥 이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밑에 걸로. 그래서 뒤에다가 하나 놓으려고 지금 받고 있는 중이긴 한데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게 지금 잘 자라고 있어서 각도는 뭐 괜찮게 올라가거든요. 두상지도 잘 자라는데 결과지도. 근데 이 안 좋은 부분은 뭐냐, 여기 보면은 눈이 분화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이리 돼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조금 그나마 좀 괜찮은 일은 뭐냐면 여기 옆에 이렇게 지금 여기 눈이 올라오고 있어요. 눈이 여기도 눈이 올라오고 있죠. 그 자리.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 눈이 생기면 이제 내후년부터 눈이 분화, 내년에도 이제 분화하겠죠. 내년에 이제 눈이 생겨서 눈이 올라오게 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상태가 안 좋으면 예비 전등을 다시 해서 다시 봐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걸로 벌어먹고, 이 나무로 일단 벌어먹고 이제 그리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쪽은 그래도 좀 간격이 충분히 여유롭습니다. 끝에 하나, 여기 있는 것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쪽에 하나, 저 파란색 부분 있는데 하나 나면 이제 여섯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고접을 해야 되는데 여기 밑에 쪽에 하나 나 있어가지고 이걸로 지금 잡아서 이렇게 유인을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여기 괜찮으면 그래도 저쪽에 파란색 있는 여기 이 부분, 요번에는 고접을 할 거예요. 고접 할 거고, 여기에 나더라도 고접을 할 거예요. 고접을 해놓고, 이제, 뭐, 올라오면 올라오는 거고, 선택하면 되니까, 그 중에서. 이제 여기가 올라오고, 여기가 안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꼭 이렇게 예비전쟁 해놨다고 해서 무조건 100%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올라올 수도 있고, 안 올라올 수도 있고, 하지만, 최대한 올라오게 하려면, 이렇게 지금 예비지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해야 돼요. 예비전쟁을. 영상으로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야 이렇게 여기 쭉 이제 영양분이 양분이 이렇게 쭉에서 타고 이렇게 올라오다가 쭉 올라오다가 여기가 끝이잖아요. 끝에서 이제 그 영양분들이 모이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힘이 생기면서 도장지가 터지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런 원리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낮춰놓으면은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예. 이렇게 해놔도, 이렇게 하지 않고 해놔도, 여기도 나왔잖아요, 지금. 이렇게 얍삭하게 잘랐는데도, 이쪽에다 모이게 했지만, 이쪽으로 모인 거예요, 이 눈이. 그러니까, 이 힘이. 그래서 이쪽으로 도전지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갖고 지금 잘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각도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덟 번째 오늘 다 끝낼 겁니다. 다 끝내야지. 자, 지열 좌측 8번 계속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열 좌측 여덟 번째. 전정 다 끝났고요. 유인까지도 끝난 상태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간격을 보시고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간격이 어떤가. 결거지와 결거지와의 간격이 어느 정도가 적합한지를 직접 한번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지금 그 봤을 때는 굉장히 넓어 보여요.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 나중에 저기 잎이 이제 꽃이 피고 잎이 나오고 잎이 무성해지면 이게 이 정도 간격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지금은 넓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뭐 3년, 4년, 5년 이렇게 쭉 진행함으로 인해서 이 단가지 군 이런 것들 이 꽃눈의 이 다발이 계속 많아지죠. 분화가 되니까 풍성해질 겁니다. 갈수록 그럼 한 이 정도까지는 된다고 보고 이 정도까지 된다고 보면 이파리가 크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를 좀 잘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하면서 이제 이 정도면 좀 넓은 건가? 지금 봤을 때는 넓어 보이는데 실상 나중에 이제 이파리가 나오게 되면 과총엽이라고 하죠. 과총엽이니까 입이 나오게 되면 생각보다는 넓지 않다. 이거 너무 입을 가리는데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여기 가운데가 이제 하나고 여기 둘.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고정을 해놨는데 이건 이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셋, 여기가 이제 세 번째. 여기다가 지금 고정을 안 하고 이제 여기는 지금 예비전쟁 해놨어요. 여기 둘 중에 하나 나오면 요 사이에다가 하나 지금 넣을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 이쪽은 좀 더 완전히 너무 넓거든요. 여기도 좀 넓은 상태이긴 한데 가운데다가 넣기에는 애매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충분히 넓기 때문에 하나는 넣어도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여기 넷, 그 다음에 다섯, 여섯, 여기 고정 하나 해놨고요. 일곱.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사실 제가 이 끝에다가는 추황을 고정해놨어요. 추황이 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추황은 지금 다 제거를 이렇게 다 잘라냈어요. 예. 그래서 이제 9번, 10번 한번 쭉 또 해보겠습니다. 자.